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케이프타 투자증권의 최연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연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 고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 미국의 하원 의원이 결국 이제 대만을 방문함에 따라서 그 이전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경고성 발언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실질적으로 좀 군사적 긴장감까지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미중 갈등이 부각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시장에 좀 어떤 불확실성을 높였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의 좀 다소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이어진 것도 투자 심리 약화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뭐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이 합리적이긴 하나 데이터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75bp 금리 인상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쪽에 의견을 냈고요. 좀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와 어떤 거리를 좁혀나가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어떤 해결을 좀 빨리 했다고 좀 생각하기엔 좀 이르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도 되어야 되고 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주에 그 FOMC 회의 이후에 좀 안도렐리 성격상의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어떤 미 연준 위원들의 다소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어떤 안도렐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도 좀 투자 심리 약화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미중 갈등이 뭐 군사적인 전면전으로 치닫지만 않는다고 하면 크게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업종 그 지원 법안, 그러니까 칩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펠로시 하원 의원의 대만 방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반도체 어떤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어떤 중국 간의 갈등은 좀 계속 좀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미중 갈등의 고조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어떤 것들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계속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면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의 6월 뭐 구인 공고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예상치라든가 전월치를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동업 부분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이전까지는 30만 명, 40만 명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20만 명 초중반의 증가세로 그 증가폭 자체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이제 5%대에서 이제 4% 후반으로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계의 어떤 임금 소득 하락으로 좀 해석을 할지, 아니면은 결국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뭐 기업들의 비용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어떤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일조할 거다라고 해석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기 둔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시키는데 가장 키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어떤 시장의 민감도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저는 좀 계속 반등하는 어떤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어주 성격의 포트가 여전히 유효할 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낙폭 과대 업종, 그러니까 뭐 IT라든가 2차 전지 업종의 좀 점진적인 어떤 매수 전략도 지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낙폭 과대 업종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